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후장 현명한 투자 전략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수의 방향성도 조금 다른데 우리 시장 좀 오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최근에 우리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죠. 전일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운전한 반등을 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새벽에 뭐 유럽 증시가 폭락을 했고 뭐 미 증시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나 부담을 주는 요인들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구는과 업종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은 미국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 그리고 뭐 러시아의 휴전 소식도 좀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물가 지수에서 피크아웃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된다면 시장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달러가 아주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밀렸고 그래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지수 대비 강세를 보였었던 정유주라든지 조선주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원유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정유주와 조선주에 대한 메리트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눌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최근 약세를 보였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쪽에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전히 정유와 조선 이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환율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1300원을 넘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경기가 침체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1300원을 넘어갔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환율 말고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주요국들 대비해서 달러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인덱스가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다른 나라들이 환율 대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1300원 넘어가면 당연히 빠져주면 더 좋겠지만 1300원 초반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시장을 눌렀었던 악재들이 조금씩 해결된다면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2300포인트대를 저점으로 잡고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매매해볼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많이 밀리고 있는 이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 조선이라는 게 어쨌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업황이 좀 좋아져 유가가 조금 올랐다고 유가가 조금 빠졌다라고 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근 뭐 G7에서 이 LNG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 공공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수주를 많이 하고 향후 뭐 카타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LNG 선을 또 수주하게 된다면 이 LNG 수주에 따른 모멘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조선업에 대해서 아직은 또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조선 기자재에 관심이 조금 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조선 기자재 관련 중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 성광밴드라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이 피팅주라고 많이 하죠. 피팅 전문 기업인데 뭐 조선이나 발전소에서 가스나 증기를 이송하는 배관의 형태를 바꾸거나 그 크기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배관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NG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LNG를 만들고 뭐 운반선을 만들건 추진선을 만들건 뭐 에너지 LNG에 대한 생산 설비를 만들건 이 성광밴드가 만들고 있는 이 피팅 관 이음새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조선주가 오늘 어느 정도 조정받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1,400억대의 수주를 했었는데 1분기부터 4분기로 시간이 지나면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올해 1분기 때에도 수주가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조선주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업황뿐만 아니라 이 LNG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LNG에 대한 투자가 뭐 유가가 좀 빠졌다라고 해서 갑자기 엎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적인 우상향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광밴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광밴드를 관심주로 들고 오셨는데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가격은 오늘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긴 좀 부담이 되고 오늘 종가 정도에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종가에 매수 후에 다음 주까지 뭐 분할 매수로 어느 정도 접근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뭐 이번 7월 달에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우리 시장에서 조금 매도를 해야 될까 개인 투자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섹터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조선업종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전략 잡아주신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